진짜 멋있는 SUV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여기 보시면 4인승의 피스터 아스톤이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158만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지원은 4칸 정도. 흰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터 아스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포르쉐의 중형 SUV인 마칸을 모델로 만들어뒀어요. 뭔가 개구리를 연상시킨 듯한 둥그런 후드에는 선이 이렇게 쭉쭉 그어져 있습니다. 고성능 차량들의 특징이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뭔가 개구리의 눈망울처럼 되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두 포인트.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옹졸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멋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뭔가 둥글둥글하면서도 스마트한 디자인. 휠 사이즈도 큰 편이고 브레이크도 큰 거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라인. 포르쉐 같은 경우는 뒷모습을 진짜 잘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스포일러가 달려있고요, 테일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포르쉐죠.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든 게 딸깍. 그렇지! 보시면 엔진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커버로 덮여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높게 올라가요.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적당합니다. 뒷문짝 같은 경우는 나름 정갈한 디자인. GT5에서 이 정도면 잘 만들어준 거예요. 뒤쪽 시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세 명 앉으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차에 탑승했을 때는 이런 시점. 이쪽에다가 소유를 주면 운전자가 싫어해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도 뒤쪽에 있는 거랑 디자인이 비슷해요. 그리고 내부 디자인은 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세련된 셋업패시야. 근데 여기 버튼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습니다. 얘들이 뭘 의미하지는 알 수 없어요.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오케이, 역시나 4륜 구동이 좋아요. 출발! 출발 하트. 아이, 뒤에 누가 밀었어. 출발 하트. 출발. 지금 속도계가 잘 안 보이는군요. 이거 맞나? 보시면 80마일 돌파, 그리고 100마일 돌파 맞아 이거? 보시면 120마일. 아니, 벌써 120마리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잠시만. 130마리?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스토리 모드로 왔고요. 이제 정확한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30마리 돌파. 50마리 돌파. 근데 실제로 빨라요. 60마리 돌파. 70마리 돌파. 아, 하지만 여기 있는 계기판은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110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속도계는 150마일 나와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마일도 안 맞고 키로도 안 맞고 그냥 다 안 맞아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 뭔가 살짝 두 단계 있죠. 이게 SUV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오른쪽. 아이쿠, 밀리는구만. 이게 차체가 높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스포츠카 타듯이 운전하면 안 돼요. 얘는 SUV니까 가정용 자동차예요. 뒤에다가 애들 태우고서 이제 드리프트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핸들이 처음에는 언더스티어 성향이 살짝 있습니다. 안 돌아가다가 핸들을 오래 돌리고 있으면 갑자기 오버스티어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아스토론보다 훨씬 저렴한 페가시 토로스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 아유, 얜 더 안 돌아가네요. 오른쪽. 아이고 못하겠네 이거.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동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포르쉐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요. 2차 랠리 범퍼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뒷범퍼. 밋밋한 뒷모습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2차 랠리 범퍼 달아드릴게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스플리 머플러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드. 종류가 16가지. 포르쉐의 개구리 같은 모습을 해치지 않으면서 제일 이쁜 걸로 GT 후드 달아드리겠습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는 상징 볼게요. 보시면 이 차량도 상징이 있어요. 화이트 아스트론 스트라이프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그 다음에 노색. 1차 색상은 다이아몬드 블루. 그 다음에 2차 색상 같은 경우는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지붕 2차 루프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루프 스포일러. 뒤쪽에 보시면 스포일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2차 트랙 루프 스포일러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스커트. 이것도 이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2차 아크 스커트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아니, 루프 스포일러가 있는데 스포일러를 여기다 또 달아? 레이서 스포일러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광띠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SUV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엑스트라 보관조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크롬으로 바꿀게요. 아니, 여긴 왜 무료지? 엑스트라 보관조. 타이어 디자인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샹모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밀스펙 배트리어트. 빅클라스 퓨처 쇼크 브로토스, 아피드 카라카라 4x4, 갈레멘터 볼로 ST, 카네스 카마초, 그리고 맨에서 베네벡터 덥스타, 그리고 페가시 토로스 2대. 출발 트! 출발 포르쉐의 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옆에 보시면 카마초가 진짜 빠르게 치고 나오네요. 그리고 어디에 페가시 토로스 2대. 피스토 아스트론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한 거리가 있습니다. 안돼 이대로 끝. 안돼 이런 제작. 1등은 카마초, 2등은 토러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꼬리 내렸어요. 이번에는 눈앞에 있는 계곡을 건너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살짝 침수가 될 뻔했지만 성공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마추도 성공, 나이트샤크 성공. 아, 여기 보시면 침수된 차량들이 두 대가 보이는군요. 골로 ST랑 그리고 또 뭐야,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군사기지 입구까지 멤버는 뭐 비슷해요. 페가시 이그너스가 추가됐고 출발트! 출발! 여러분들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핸들링 진짜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쪽으로 출발! 출발! 웬만하면은 패시브로 키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1등은 누구죠? 브레이크! 이쪽으로 살살! 아이쿠! 돌아갔을 때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안 돼! 지도 보다가 망했네? 안 망했습니다. 다시 갑시다. 1등! 덥스타가 2등! 그 다음에 토로스가 3등! 자, 이번에는 절벽을 넘어볼게요. 보시면은 다른 차들은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차도 마찬가지로 성공할 수 있죠. 나이스 샷! 그렇다면 산을 한번 쭉 달아볼게요. 이쪽으로 출발! 여기서 점프! 그렇지! 안전하게 착지하신 다음에 바로 다시 이쪽도 넘어가볼게요. 여기서 점프! 그렇지! 나이스 샷! 오프로드 성능 나쁘지 않아요. 뭔가 바이크를 타는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스타 아스트론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나름 성능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